오늘은 주택에서 아름다운 남해의 다도의 앞바다의 뷰가 환상적으로 내려다보이는 석가래 튼튼한 시골 주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부동산입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 드릴게요. 해당 주택이 위치한 이 마을은 주택의 길목이나 마을 곳곳에서 바다가 조망되는 제법 규모가 있는 바닷가 마을입니다. 주택이 위치한 해당 마을의 남쪽으로는 다도의 해상 국립공원이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다도의 해상 국립공원의 팔령산 지구가 위치해 있어서 산과 숲을 모두 누리실 수 있는 멋진 곳입니다. 해당 주택은 세월의 감이 느껴지는 오랜 주택이지만 튼튼한 뼈대를 잘 살려 나만의 바닷가 세컨하우스로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주택입니다. 마을 안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차량 진입이 힘들다는 단점은 있지만 바다와 가깝고 주변의 천혜의 자연 경관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여수와 고흥을 이어주는 팔령대교가 근처에 위치했기 때문에 여수시까지 이동하기 편하실 것입니다. 해당 주택은 약 50여 평의 대지에 15평 내외의 본체와 2개의 외부 창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도를 통해 해당 주택의 위치와 입지 조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지붕 없는 미술관이라 불리는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에 위치합니다. 가까운 면소재지까지는 차량 7, 8분 이내의 거리로 생활 인프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흥군청까지는 25분 내외의 거리, 팔령산 치유의 숲까지 10분에서 15분이면 오가실 수 있습니다. 여수와 고흥을 이어주는 팔령대교까지 15분 거리, 고흥 IC까지 3, 40분이면 오가실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외에도 남쪽으로 나로 우주센터 우주과학관까지 30분 내외 거리, 제주와 고흥을 잇는 녹동 항구까지 40분이면 오가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구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남동향을 향하고 있는 주택의 본체와 양 옆쪽으로 두 동의 창고가 위치합니다. 주택으로 들어오는 진입부는 남동쪽으로 연결되며 이 길은 국유지 마을길로 차량 진입은 불가합니다. 차량 진입이 가능한 골목길까지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4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해당 주택 경계 안에는 차량 진입 불가하고 주차도 불가합니다. 주차가 가능한 마을 공영 주차장까지는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6, 70m 정도 아래에 위치합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부동산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부터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주택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며 그외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땅의 면적은 152제곱미터, 약 46평이며 본체는 51.1제곱미터, 16평. 주택 좌우에 두 동의 창고는 16제곱미터, 5평과 10.4평, 3평 정도 됩니다. 본체 실내 구조는 두 개의 방과 주방, 화장실, 마루로 구성되며 외부 창고가 따로 두동 있습니다. 주 구조는 목조 구조와 시멘트 블럭조이며 준공 연도는 1984년 8월 25일입니다. 지목은 대 형상은 삼각형, 범위는 주택의 마루를 기준으로 바닷가 방향인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으며 지형은 평지입니다. 땅의 폭은 동서 10에서 15m 내외, 남북으로 10m 내외의 폭을 이루고 있습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 사용하고 있으며 수도는 상수도가 들어오는 마을입니다. 주차 대수는 경계 내에 주차 불가하며 주택을 기준으로 60에서 70m 떨어진 곳에 마을 공영 주차장 위치합니다. 입주 시기는 수리 후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한국 영상을 통해 주택과 주택 주변의 모습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이 위치한 이 마을은 사도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꽤 규모가 있는 어촌 마을입니다. 마을 내에 슈퍼나 보건진료소, 위판소, 교회 등이 위치합니다. 남쪽으로 외나로도 내나로도 등의 여러 다도해들이 위치하며 주택이 위치한 마을을 기준으로 북쪽으로는 다도해산 국립공원의 치유의 숲이라 불리는 팔령산 지구가 위치합니다. 해당 주택에서 바다까지의 거리는 100에서 150m 내외의 거리로 낚싯대 하나 들고 내려가시면 마을 앞에서 바로 낚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바닷가를 따라 길게 펼쳐지는 해안도로를 따라 드라이브 하시기도 좋은 곳입니다. 주택 주변 특별한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 없는 청정지역입니다. 현재는 물이 많이 빠진 간조시기입니다. 또한 해당 주택이 위치한 사도마을 맞은편에 있는 남쪽의 섬은 와도라는 섬으로 무인도입니다. 조용히 낚시 즐기시기 좋으실 겁니다. 차량 진입 가능한 아래쪽 마을길에서 차를 두고 40m 정도 올라오시면 해당 주택 위치합니다. 해당 주택은 정면 4칸의 한옥형 주택으로 기본 뼈대가 튼튼한 주택입니다. 하지만 현재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리의 여부와 정도는 해당 주택 관심 있으신 분들의 하나여 직접 방문하여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주택 동쪽에 있는 창고동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공간은 세탁실로 활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공간은 수납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뒤쪽인 북쪽의 모습입니다. 뒤쪽 집과의 경계에는 1m 정도 높이의 담장이 경계를 잘 구분 짓고 있었습니다. 주택의 서쪽에는 한동의 외부 창고가 더 있습니다. 현재는 활용하지 않고 있고요. 이 창고는 허무시고 텃밭이나 정원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주택의 실내 공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쪽을 향하고 있는 이 마루를 기준으로 정면으로 방과 주방, 화장실이 위치하고 동쪽 측면으로 두 번째 방이 위치합니다. 해당 주택의 석가래 등을 통하여 채목 상태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택 가장 서쪽에 위치한 방과 화장실의 모습입니다. 주택을 지을 당시 두 개의 방으로 나뉘어졌었을 공간을 중간 수리를 통해 두 방을 하나로 합치고 화장실 공사를 한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이 화장실은 방에서도 그리고 옆쪽 주방에서도 서로 이어지는 두 개의 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의 모습입니다. 화장실로 들어가는 문이 설치되어 있고요. 주택의 가장 동쪽으로 가시면 두 번째 방이 위치합니다. 해당 주택은 차량 진입이 힘들다는 점, 그리고 주택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지만 단점을 넘어선 장점이 많은 주택입니다. 기본 뼈대를 잘 살려서 나만의 바닷가 주택으로 활용하실 분들께 추천드리는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에 위치한 해당 주택의 소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주택에 관한 상세 정보와 금액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영남면 금사리에 위치한 해당 매물의 상세 정보입니다. 해당 매물의 총 매매가는 1,70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매물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장 활동 시에는 전화 연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생부동산은 여러분의 응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생부동산 채널 멤버십 가입하시면 저희 인생부동산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보다 나은 매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계속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접수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생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부동산이었습니다.